지난 몇년 사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생산하던 회사들은 대부분 경쟁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전혀 우리의 인식 속에 없던 회사들이 속속 시장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전기차 성능의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두운 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입니다. 확률적으로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치인 0.02%가량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더라도 모든 것을 태우기 전에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재 차량을 통째로 물이 가득 찬 수조에 넣는 것이 발화된 배터리의 온도를 낮춘과 동시에 산소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화재 진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분명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차 화재의 일부분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치솟는 화염이 가득한 영상이 우리가 접하고 느끼는 전기자동차의 피상적 위험성의 전부인데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탱크트립을 시작합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으로 음극과 양극이 직접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음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모터를 작동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전류가 배터리 내부에서 흐르게 되며 이것을 정기적으로 쇼트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음극으로부터 양극으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전자는 배터리 내부의 저항에 의하여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면 배터리 내부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연소되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연성 액체인 전해액은 마치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연소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에서의 산소 공급이 없더라도 배터리 내부의 양극재가 높은 온도에서 산소를 방출하게 되므로 연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셀 자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듈과 팩으로 겹겹이 쌓여 있으므로 소방차가 아무리 물을 뿌리더라도 배터리는 물에 노출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 내부의 양극재 분해에서 발생되는 산소가 연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소화에 필요한 냉각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악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해액에 녹아있는 전해질입니다. 배터리 방전 시 리튬이온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전해액에 녹아있는 리튬이온이 이러한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전 시 음극에서 빠져나온 리튬이온이 반대 전극인 양극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해액에 녹아있는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삽입되며 음극에서 빠져나온 리튬이온이 대신 전해액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해액에는 많은 양의 리튬이온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LiPF6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식에서 보듯이 리튬 원자 하나당 6개의 불소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iPF6에 포함되어 있는 리튬이온이 위에서 언급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질 내부의 리튬이온보다 6배에 달하는 불소 원자가 배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 양은 와트아워의 용량당 20에서 200mg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100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터리 화재 시 발생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최소 2kg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0kg을 초과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불화수소는 공기에 노출되면서 수분과 결합하면 불산으로 변화되므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화재 시 불산이 유출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전해질인 LiPF6가 고온에서 분해되기 때문이며 이때 다량의 불산이 생성됩니다. 2017년 발표된 Scientific Report 논문에 의하면 배터리 화재 시 불산의 농도는 200ppm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야외에 개방된 환경과는 다르지만 지하주차장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논문들도 역시 유사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불산의 세이프티 시 데이터에 의하면 50ppm 이상의 불산은 잠시간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목격한다면, 특히 지하주차장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고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